안녕하세요. UK톡스 웨비나 시리즈 2탄 그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영국문화원 교육사회실 소속 엄선현입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과 커리어 개발에 대한 열정은 좀처럼 식지 않죠.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UK톡스 웨비나 시리즈 학부 편에는 40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석박사 유학, 그리고 커리어 개발을 주제로 총 11개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영국 유수대학의 석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유럽의 MIT라고 불리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졸업 후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차재은님, 그리고 스포츠 전공 세계 1위 러프버러 대학교 졸업 후 현재 FC 서울 축구 운영팀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신 권용성님, 이두 분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웨비나는 40분간 약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연사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창에 미리 질문을 해주세요.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우측에서 채팅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신 경우에는 상단의 물음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채팅창이 나옵니다. 채팅창에서 공감 가는 질문이나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높은 질문 위주로 골라서 답변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 종료 전에 랜덤으로 한 분께 악수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차재은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을 졸업 후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년 넘게 전기자동차 EV 그 무선 충전 시스템과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전기자동차 같이 들어가는 인버터, 차량용 반도체, 차세대 파워 모듈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술 모두 아직 개발 중이나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용성님께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프버러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작년 2월부터 FC 서울의 축구 운영팀 사원으로 운영팀 업무 전반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팀이 하는 업무로는 크게 선수와 스태프의 계약 그리고 관리, 그다음에 뭐 선수들 숙소 관리,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재반 사항과 수속 등의 그런 보조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단의 훈련장, 헬스장 등의 환경 개선 등뭐 여러 가지 선수단이 축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른 흥미로운 직업을 갖고 계신 두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혹시 두 분이 종사하고 계신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미래 전망은 또 어떠한지 매우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용섭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스포츠 산업에 뛰어든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현황이나 전망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또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도 스포츠 그리고 축구 산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실,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FC 바르셀로나도 지금 최근에 파산 위기에 봉착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K리그 국내 축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팀들이 대부분 기업이나 어떤 시민 구단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그리고 작년에 아직까지는 후원금이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뭐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해외 리그가 많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좀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국내 K리그로 좀 눈을 많이 돌리고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좋은 선수들을 국내로 데려올 기회가 증가한 점이 약간의 활력의 요소가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스포츠 산업도 활기를 되찾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타격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K리그에는 오히려 팬데믹이 기회로 다가온 것 같아서 역시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재은님께서 종사하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산업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온 현대자동차는 적자를 기록한 대부분의 타 자동차 회사들과 다르게 흑자를 내고, 물론 작년 대비는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빠르게 회복하는 등 긍정적이고요. 앞으로는 모바일 폰처럼 전기 자동차도 반도체가 좌지우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또한 반도체를 직접 자체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멀리 오래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자부심을 갖고, 동시에 책임감도 갖고, 현대자동차에서 열심히 차량용 반도체와 파워 모듈을 잘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저한테는 살짝 먼 얘기이긴 한데, 워낙 이제 많이들 들려오는 얘기니까요. 뭔가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밝아 보여서 참 좋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릴 거예요. 어떤 계기로 해당 분야,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재은님께 먼저 여쭤볼 거예요. 언제부터 전기자동차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셨는지, 뭐 학부 때부터 전기자동차나 자동차 산업 쪽으로 커리어를 계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학사학위 취득 후 영국 석유에너지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전 탐사 및 추출 드릴을 만드는 건재한 회사였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육지뿐만 아니라 해저 밑에 엄청 깊숙이까지 빨대를 꽂아서 에너지 자원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인간이 지구를 정말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잘 벌지만 그런 환경을 좀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이 제 미래가 되고 싶었고, 그러다 전기전자 쪽을 전공한 제게는 아무래도 전기자동차에 대해 좀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영국의 유수 대학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재은님의 어떤 현재 직업 철학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재은님이 그리는 미래를 지지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영국 유학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영국 석사 과정이 나름 합리적이게 석사 과정 학생들의 연구를 존중해주고, 아카데믹이나 주위에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관심 분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평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고, 되게 괜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석사 과정은 또 1년 동안 방학 없이 인텐스하게 공부, 연구를 하고 졸업을 할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타 국가에서 취득하는 석사 대비 1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도 저에겐 큰 어필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1년이라는 짧고 굵은 석사 과정은 시간은 물론,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직장인들에게 시간은 물론이고 학비나 생활비 같은 유학 비용에 대한 부담도 감소시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재은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같은 질문 용성님께 드리려고 해요. 스포츠 경영 분야로 석사 유학을 결정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또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축구부랑 또 축구 동아리 활동을 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학부 졸업 직후에 뭐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수많은 경영학 학생들이 고민하듯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보다는 그냥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들어가 반복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특별한 꿈 없이 그냥 연봉 높은 대기업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국내 어떤 정유사에 들어가서 한 6년간 일을 했는데, 그런 반복적인 생활에 지쳐가던 중에 이제 그 당시에 경쟁사였던 어떤 한 회사의 계열사에서 FC 서울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이때 이제 프런트라는 이제 스포츠팀에서 구단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을 프런트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을 처음 접하고 그래서 해당 업무 분야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위해서 스포츠 산업 그리고 특히 경영 관련 대학원 석사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소위 대기업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원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사 유학을 위해서 영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보충 설명이 있다면 그리고 졸업하신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용선님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축구 산업에 아무런 배경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다가 영국이 스포츠 경영 분야에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접해서 바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 산업에 배경이 없는 제가 이직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스포츠 경영 석사를 하면 또 하려면은 평판이 좋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매체와 또 지인들을 통해서 스포츠 산업 관련 명문 대학들 이제 뭐 러프버러, 리버풀, 코벤트리 이런 학교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당 학교들의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기왕 가는 거 런던이나 리버풀 같은 좀 유명한 도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비나 생활비를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내야 되는 입장이어서 좀 부담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러프버러는 학교 평판도 되게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유학에서도 가성비는 빠질 수가 없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러프버러 대학교는 스포츠 경영 전공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4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스포츠 경영 명문 대학입니다. 이번에는 제은님께 여쭤볼 건데요. 석사 지원하실 때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이랑 케임브리지 대학에 둘 다 합격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뭐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저희가 ICL이라고 부르죠. 유럽의 MIT로 불리기도 하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랑 같이 영국 탑3 대학인데요. 어떤 이유로 ICL을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네, 그 동일한 전공 분야지만 캠브리지 대학의 석사 과정은 약간 자연과학 쪽에 가깝고요. 임페리얼 칼리지의 석사 과정은 엔지니어링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 분야인 전기자동차는 아무래도 현재 진행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쪽이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최종 선택을 하였고 바로 산업에 뛰어들고 싶었던 저에게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바로 실무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을 선택해 주셨다고 답변 주셨고요. 저희 참가자분들께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영국 대학은 지금 우리 재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과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도 또는 구체적인 모듈이나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루는 실제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목적에 적합한 과정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영국 석사 졸업 후 현재 커리어까지 여정이 궁금해요. 뭐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어떤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재은님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현대자동차 면접에 합격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학교에서 석사 학업 기간에 커리어 센터에서 직업 박람회 등 이벤트를 많이 열어주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학교 내 박람회에 참석해서 소개를 하면 학생들은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커리어 개발에 관한 강의나 컨설팅도 학교에서 종종 해주었고 저도 연습 삼아서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 지원도 해보고 면접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 우리 용성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좀 많이 놓쳤습니다. 아까 뭐 재현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세미나나 뭐 면담도 있고 학업 기간 중에 봉사활동 기회가 꾸준하게 있는데 관심 분야나 종목의 봉사활동 기회를 잘 활용하면 CV나 뭐 경험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자격증도 지원해 주는데 저는 그 해당 지원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제돈 내고 축구 코칭 자격증을 따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이 졸업 후에 런던의 작은 아마추어 축구팀에서 일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도움이 되었고요. 이처럼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가 있고 또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만약에 영국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은 가서 학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분이, 유학 시절에 어떤 작은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또 어떤 기회를 이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에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두 개를 남겨놓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요. 영국 석사 유학이 현재 커리어와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뭐 현재 직업과 그리고 삶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또뭐 영국 석사 유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재은님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영국 유학을 통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회사에서 또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에 다니는 생활은 다뭐 비슷비슷한데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논문 특허 등을 쌓아서 커리어 개발을 하면서 회사에서 더욱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더 도전을 스타트업 같은 것을 해보면서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추후에 더 상세하게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박사과정을 해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용성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네, 뭐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처음부터 축구 산업 그리고 특히 프로 축구팀의 이직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학 생활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프로축구팀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까지도 이어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FC 서울에서 축구 산업에 대해 좀더 깊이 배우고 또 경험을 하고 향후에 이제 유럽에 있는 이름 있는 유명한 클럽들처럼 FC 서울이 남녀노소 응원하는 그런 큰 빅클럽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K리그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그런 리그로 성장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축구 행정가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큰 포부, 하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계획 잘 들었고요. 사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향후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희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참가자분들 중에 뭐 영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로도 또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짧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용성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다 아시다시피 유학은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그 향후 커리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을 정하고서 유학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에 맞는 유학 생활을 하시면 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는 이제 특히 국내에서 만약에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재은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 비단 엔지니어링 분야 유학뿐 아니라 모든 석사, 박사, 진학생들에게 내가 차후로 학계에 나아갈지 아니면 산업 쪽에 취직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사 유학 시절에 저 자신도 그랬듯이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신중히 결정하고 학교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잘 찾아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 이제 그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20분 정도 이야기하는 동안에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에서 약간 겹치는 질문들도 있고 해서 골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성님께 질문 드릴게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수업 석사 이후에 박사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어떤 뭐 많이들 박사 과정으로 진학도 하시는지 취업 외에도 네. 그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있던 러프버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졸업하고 직후에 그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 많은 저 스포츠 경영 학사 혹은 석사생들이 이제 국내로 많이 리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상황이 좀 특수하긴 한데 제가 있기 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 가까운 지인을 포함해서 그래도 스포츠 경영 석사 출신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박사까지 진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진학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뭐 어린 친구들도 많아서 군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국내로 돌아오기도 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들이 뭐 본인한테 여건이 된다면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답변이었고요. 이번에는 재은님께 드릴 질문이에요. 공무원이시래요.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 정책을 연구를 하고 싶으시대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방법, 방향성 이런 거를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네네.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뭐그 네. 관련된 뭐 기관 같은 게뭐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라는 국가 기관들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나 협회 같은 데 들어가셔서 뭐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을 좀 컨택을 해보시면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이제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때는 사실 어디에서 시작할지를 누군가가 조언해 준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용성님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영 전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이분은 듣기로 실제 스포츠 기관 또 회사에서 구인 수요 대비해서 스포츠 경영학과 졸업생이 더 많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그 스포츠 경영학과를 졸업했을 때 해당 학위가 취업 시에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졸업생이 석사 학위 이외에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조금 더 네, 취업에 유리할 수 있는지를 네,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 요새 특히 이제 구인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또그 회사에서 어떤 같은 이제 스포츠 회사여도 어떤 이제 포지션에 사람을 뽑는지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스포츠 경영 뭐 석사 학위가 하나 있으면 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원자들에 대비해서 같은 레벨이 아닌 조금 더 나은 포지션에서 시작할 수 있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꼭 스포츠 경영뿐만 아니라 같은 과를 졸업해도 학교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게또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국내에서는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그래도 유명한 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서 스포츠 경영을 만약에 하신다면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졸업, 감사합니다. 네네. 네. 석사학위 이외에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유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할 일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분명히 영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석사학위 이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용서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일단은 사실 어떤
제 포지션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약간 검증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학위 외에, 그러니까 전공성, 전문성 외에 다른 그런 자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해외 구단이나 외국인 선수 이런 교류가 많다 보니까 영어는 확실히 뭐 언제나 항상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는 두 분께 다 해당이 될것 같아요. 석사 과정의 경우 학교도 학교지만 사실 커리큘럼이나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인터뷰에서는 사실 그 후자보다 전자를 파악하는 게더 쉬울 텐데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잡 인터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잡 인터뷰에서는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학교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뭔가 실제로 석사 공부를 하실 때는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뷰를 할 때는, 일단은 1차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당연히 학교 그 네임밸류라든지 아니면 학교 커리큘럼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을 보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거나 뭐 실험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맞는 회사나 기관이 이제 1차로 이제 면접 대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면접에 가서는 결국 개인 역량 부분을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유학을 가는 이유가 그 학교에서 개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지금 영국 유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1년, 2년 뭐 과정이 다 있는데, 이게 석사 과정이라 해도 굉장히 그 인텐스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 역량은 저절로 그냥 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용성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문이 용성님에 관한 질문이에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폴리틱스, 그리고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러프버러 본 캠퍼스랑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 앤 이노베이션이라고 런던 캠퍼스에 둘다 붙었대요. 두 군데 모두 매력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박사과정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거에 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두 곳의 그 차이를 아신다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사실 저는 이제 러프버러 본캠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런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좀 되게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경영학과 어떤 정책 그리고 개발 이쪽은 확연히 좀 다른 분야인 것 같고요. 경영학은 뭐 두루두루 여러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학문을 배운다고 한다면, 정책은 아시다시피 좀 특정 분야에서 좀 어떻게 보면 기술자에 가까운 그런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라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도시고, 주변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반면에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5배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거예요, 생활하시는 데에서. 그래서 뭐 그런 비용 부분도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러프버러 본캠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지, 정책이나 이쪽에 좀더 깊숙이 좀 전문 행정가가 되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쪽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 주셨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은 재은님께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질문이네요. 일반적으로 공학 계열은 영국보다 미국이 우세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데요. 혹시 영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아까 인터뷰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은 일단 제가 한 과정 1년을 인텐스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학비 같은 것을, 이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2년 할 거를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그 가성비를 선택했고, 물론 그 대신에 다른 것 대비 훨씬 인텐스하게 했고, 또 몸은 런던에 있지만 거의 공부만 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게 했지만 나름 시간과 학비 같은 것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우,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많이들 이렇게 영국 석사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1년의 짧고 굵은 학위 과정은 물론 바쁜 직장인들에게 시간적으로도 많은 베네핏이 있지만 비용적으로도 아주 큰, 네, 무시하지 못할 그런 큰 베네핏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또 용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학부 학생이시래요. 근데 전체적인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축구 산업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영국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시고요. 예를 들면 축구 산업 관련 기회가 많은 건 이제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혹시 테니스를 비롯한 다른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당연히 이제 축구는 굉장히 영국이 좀 프리미어리그라는 또 굉장히 튼튼한 그리고 유서 깊은 그런 리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풀뿌리 축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아마추어 리그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알기로 18개, 19개의 리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팀도 많고, 그래서 기회가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라든지 뭐 골프 뭐 승마 이런 여러 가지 또 영국에서 시작된 혹은 영국에서 유명한 그런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러프버러 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이나 어떤 대회 어떤 활동 이런 거에 대한 기회가 많았고요. 그중에 테니스 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테니스 뭐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대학 대회 뭐 이런 거에 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뭐그 연계되는 어떤 사람들 인맥 혹은 그런 잡포스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취업 기회가 분명히 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영국에서는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질문하신 분이 테니스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영국 하면 테니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다시 재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국 랩실에서 연구를 할 경우, 요거는 사실 재은님께서 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할때 국내 대학원과 같이 인건비 등뭐 생활비 같은 것들, 이런 게 제공이 되는지, 장학금 제도 이런 게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영국 석사 과정은 잘안돼 있고요. 이게 1년 과정이다 보니 그냥 그 석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할 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1년을 하면서 점수가 좋으면 좋은 점수를 받았고 뭐 교수님한테 뭐 괜찮은 평판을 받았다고 하면은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생활비, 학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박사 과정 할 때는 그게 다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국 석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일단 수업 석사, 이렇게 학부처럼 수업을 받는 석사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 석사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용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러프버러 석사 과정 진학하게 되는 학생이시래요. 예비 유학생이시네요. 그 전공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은데, 스포츠 매니지먼트
politic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과정과 sports management 이렇게 딱 매니지먼트만 있는 과정 혹시 요거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음성님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거 사실 아까 그 뭐 런던 캠퍼스랑 러프버러 캠퍼스 말씀하신 아마 같은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제가 정확한 차이는 사실 잘 모르고요. 제가 다만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캠퍼스가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그 폴리틱스는 아무래도 정책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신다면 그쪽을 좀 진학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일반 회사나 사업 같은 거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이 좀 더 적합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 차이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분도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신 걸 보면은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랑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캠퍼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돼서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약간 두 분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 영국 대학의 입학 자소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우선 재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자소서 입학 노하우는 일단 영국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을 볼 때는 볼 수 있는 게 학점이랑 좋은 학점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요 부분은 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천서를 한국 뭐 교수님 그다음에 외국에서 제가 교환 학생도 했었는데 교환 학생을 할 때 교수님까지 이제 메일을 써가지고 추천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턴을 할 때 있었던 기업 상사한테도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인맥을 쌓아왔던 그 네트워킹 에서 최대한 많이 추천서를 받아서 그거를 지원하실 때 같이 적용을 하시면 그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성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동일하게 추천서가 영국에서는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뭘 하든 뭐 추천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 학생이시거나 하면은 추천서를 받기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은 좀 우리나라처럼 언제까지 딱 지원 기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이런 게 아니라 좀 일찍부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지원할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지원을 하시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소서 첨삭이나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빠른 예를 들면 1년 정도 남았을 때 좀 미리 지원을 하시는 게 저의 경험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도 다 좀 일찍 준비해서 일찍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1년 정도 남았을 때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실 저희랑 서면 인터뷰 진행하셨어요. 네이버에 영국 문화원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영국 유학 관련 탭에 두 분의 인터뷰, 자세한 인터뷰 더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채팅창에 감사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감사 인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이따가 저희가 종료 직전에 그 본인이 작성하신 글에 혹시 댓글, 당첨 댓글이 달려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영국 유학에 관련된 최신 정보 또는 행사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에서 주한영국문화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분 후에 영국 대학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치학 전공 세션이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세 가지 세션이 오늘 더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용성님이 졸업하신 러프버러 대학교 그 교수님이 내일 오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션에 참석을 하실 거예요, 연사로. 그래서 어떤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도 해주실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내일 세션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연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